충주 5호에 탔던 유람객들은 처음에는 불을 피해서 그 다음엔 물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의 탈출을 벌여야 했습니다. 바로 지척 눈앞에서 피부치와 동료가 숨져갔습니다. 어제 그 아비규환의 상황을 유재영 기자가 다시 한번 보도합니다. 오후 4시 10분 단양팔경 유람길을 막 나선 충주 5호의 뒷부분이 갑자기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배 끝부분에서 시작된 화재는 순식간에 앞부분으로 번졌고 이때부터 130여 명 승객의 필사의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배 안은 당황한 승객들이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뒤엉켜버려 이내 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좁은 군영으로 여러 사람이 한 대 엉켜가지고 서로 빨리 빠져나가려고 뒤에서 빗길이 막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더 빨리 못 나가잖아요. 그나마 불을 피해 나온 승객들에게는 깊고 차가운 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물에 떨어졌는데 애당초 제가 수영을 못했고 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막막해 자꾸 이제 하는데 난 죽었구나. 거절도 못하고요. 물 위를 오르락거리길 서너 번. 생존자들은 구조의 손길만을 기다리며 있는 힘을 다해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럼 물을 세 번을 들어가고 네 번째 들어갔는데 막 나는 막 그냥 막 도저히 기력이 없어. 살 재주가 없어. 들어갔었지. 참 있으니까 승용차에 나를 막 두 사람이 끌어 싣고 기절을 해본 거지. 일부 생존자들은 자신의 형제와 친지가 눈앞에서 물에 빠져 숨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랑은 그냥 내리뛰었으니까 그냥 가라앉아 버리시더라고요. 몸이 약해고 그러니까. 그래 돌아가셨어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탈진한 30여 명 가까운 승객들은 끝내 구조의 손길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충주 5호 130여 명의 생사는 이렇게 어이없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유재용입니다.